자, 본인은 보면은 네. 겉으로는 남들이 봤을 때 걱정 없고 근심 없다 소리 하겠다. 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 보인다 그 소리 하겠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속으로 골마 터진 게 많아. 맞아요. 좀 많이 답답해서 응? 왔어요. 어, 속으로 골마 터지고 왜 본인 같은 경우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주야.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어떻게 듣기 싫어도 들어줘야 되고 그러는 사주인데 사실상 내 얘기는 어디 가서 잘안 해. 못해. 오지랖은 참 넓다 사주애가. 네. 오지랖이 맞아요. 넓어서 막 여기저기 참견해야 되고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소리를 해야 되고 맞아요. 어? 아는 척을 해야 되고 간섭을 해야 되고 그러는 사주야.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일을 못해. 그러니까 돌아다녀야 되고 직업의 변화나 변동이 참 많은 사주야. 한 것, 하나를 알아서 내가 기술로다도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라고 그랬어. 기술로다가 먹고 살다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돼. 이렇게 정착을 못 해. 뭐든지 정착을 못 한다. 어? 그러니 늘 본인은 어떻게 돼? 늘 새로워야 돼. 뭔가가 변화가 와서 바뀌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게 내가 다 이제 알았어. 네. 어떤 분야가 됐든. 이게 다 알았어. 알았으면 이제 그안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 먹어야 되는데 또 다시. 안 그래. 거기까지야. 거기까지고 또 새로운 것에 또 손을 대려고 그러고 또 새로운 거를 또 쫓아가고 사주에 욕심이 많아. 금전에 대한 욕심도 참 많은 사주고 좋네요. 또 사람 욕심이 굉장히 상당히 많아. 사람 욕심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내가 사람을 하나 앓으면 그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내 처세가 됐든 이런 것들. 그런 사주야. 그러고 나면 낮에 하루 종일 집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 집에 들어오면 참 허무하고 허망하다. 맥이 좀 풀리긴 해. 집에 가면은 그냥 멍하니. 그치? 허망하고 허무해. 그러는 사주야. 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굳이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큰 실속은 없단 얘기야. 아직까지 본인이 살아오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크게 나한테 어떤 실속이 있어서 내가 그 어떤 분야에 크게 되고 부자 되고 이러지를 못해. 그러지를 못했어. 금전이 어떻게 되면 될 만하면 깨지는 격이고, 뭐가 맞아요. 됐든, 응? 그러는 사주야. 그게 조금 돌고 돌았다고 그래, 이때까지. 그게 좀 돌았고, 사주 자체로 봐도 한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주라 그래. 응? 이렇게 먼저 한번 갔다 오든지 했어야 되는 사주야. 응?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가정을 지키기가 본인 사주가 어려운 사주야.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든지, 연애를 하고 결혼 직전까지야. 결혼 직전까지 가면 본인이 어떻게 됐든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나 또 이해를 해주려고 그러고 문을 열어주려고 그러고 그래. 근데 결혼을 딱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본인이 딱 발이 딱 묶여가는 형국이 돼. 내 발목을 누군가가 잡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 상대가 있다 그러면 그 상대도 마찬가지지. 결국은 결혼을 해서 한 지붕에 있게 되면 그내 상대가 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그래. 이제는 좀 정착을 하고 싶어서. 나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쵸? 네. 근데 본인이 발목을 잡히면 안 되는 사주.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 누가 간섭을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자유분방하게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근데 누군가가 내 발목을 잡으면 본인은 여기가 막혀. 그러면 결혼해서도 일하면서 바깥생활 좀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네. 결혼을 하면 집에서 살림을 어떻게 하겠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살림만 하는 거는. 못해. 네. 어? 못한다고. 그래서 본인은 자유분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어? 사람들 속에서 아무튼 있으면은 뭐든가 내 정신이 이런 거 저런 거 잡생각이 안 나고. 더 좋아하는 것 그치? 같아요. 그게 좋고. 또 사람들하고 봐서 어떤 결과물이 내가 어떻게 뭐 제안을 했든 내가 어떤 영업을 했든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그게
다시 돌아와 잘 돼서 어떻게 됐든 간에 좋은 일. 그러면은 좋아요. 이제 이게 점핑 되는 거야. 그냥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고 또 그 맛에 또 그거를 또 못 잊고 또 하게 되고. 맞아요. 어? 맞아요. 그렇지. 그러는 사주야. 근데 내가 밖에서 어쨌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들어가서 자고 싶으면 자고 그렇지만 가정이라는 건 발목을 잡히잖아. 가정이라는 발목을 잡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시간적인 거나 또 어떤 이유가 됐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시간이 늦어지거나 뭐 집에 들어가서 밥을 해야 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 못해. 한 번도 그냥 전업 생활을 해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못해. 그냥 나는 결혼이라는 건 책임이 따르잖아. 네. 서로 간에 책임이 따르죠.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서로 가사분담을 한다고 쳐. 남자하고 서로 가사분담을 한다고 치더라도 네네. 내가 집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어떤 영업적인 일을 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언제 오느냐 꼭 그게 간섭이 아니더라도 서로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도 그런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본인은 어떻게 돼? 이제 쌓이겠지. 왜 자꾸 그러지? 내가 알아서 들어갈 텐데.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그런 거. 그치. 알아서 들어갈 텐데 왜 그러지? 이제 이런 게 있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다툼이 이뤄지고. 그래서 본인 사주 자체가 조금 사람들 속에 살아야 되긴 하지만 외로운 사주라는 거야. 그럼 저는 결혼은? 내가 봤을 때는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지키고 살면 좋겠지만 가정을 이루면 또 깨진다는 소리가 나와요. 아, 근데 외로움을 좀 많이 타서 이제 또 나이도 되고 하니까는 조금 좀 마음적으로도 좀 기대고 안정적으로 좀 살고 싶은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래죠.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맞아 안 맞아? 맞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발목을 잡혔다. 그럼 본인이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내가 하는 거에 실적을 올리고 할 수 있겠어? 아직까지는 일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또 쌓인 것도 풀어가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지. 그런 거는 좋아하거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그래. 것도 좋아하고 또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결과물이 생기니까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좀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라 내가 했는 얘기가 다 맞네. 맞아요. 일을 안 하고 그냥 살아나간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못 살아. 못 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인의 마음은 심정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어. 그치? 안정적이고 이러다 보면 내가 밖에서 하는 일도 더 잘 되겠지? 지금 보자는 내가 조금 마음적인 거나 누군가 그렇지. 나는 밖에 아까 그랬잖아. 나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되고 내가 오지랖을 떨어야 되는 사주인데 실상 나도 오늘 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든 기분 좋은 일이 있든 네. 집에 들어가서 식구가 있으면 나 이랬어 저랬어 조잘조잘하고 까불고 얘기를 하고 이래야 돼. 그러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야. 그 상대가 한도 끝도 없이 본인의 어떤 그런 거를 들어주냐 못 받아주게 되면 어떻게 돼? 도로 외로워져. 도로 외로워지지. 그죠? 도로 내 마음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또 어떻게 돼? 자꾸 바깥으로 돌게 되겠죠.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한테는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편해질 수 있어. 그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제 안정을 바라면 안 된다는, 더 많아진다는 거네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내가 말했잖아. 사주 자체가 네. 본인이 조금 그런 사주고,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본인이 네. 그렇게 태어난 사주 팔자라서 그래. 그래서 결혼을 뭐 굳이 결혼해서 그러려고 그래. 서로 만나면서도 얼마든지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잖아. 연애만. 그렇지. 연애하면서 그렇잖아. 연애를 하게 되면 다투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투더라도 잠시 안 보잖아. 저녁에는 맞아요. 집에 가니까. 그러다 보면 아 오늘 내가 뭐를 잘못했구나. 아 내가 좀 미안하네. 아니면 뭐 상대도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집에 이제 싸움을 됐는데 집에 있어. 그러면 뭐 각자 방을 쓴다든지 답답하지. 뭐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풀어야 되는데 못 풀고 살아가겠죠. 네. 싸우게 되면 서로 싸우면은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그걸 안 해야 되겠지. 하다 보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본인의 사주가
또 그런 걸 담아놓고 못 사는 사주거든. 쏘아 붙이듯이 계속 얘기하면서 또 풀어. 그치. 그런 사주야. 그런 사주인데, 그런 사주가 그냥 내가 무슨 어떤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싸움이 나니까 얘기를 안 하고 참는다. 그럼 본인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 해소해야 되잖아. 이걸 못 담아두지 못하니까. 네네. 해소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둘이 있으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나가지. 아. 다시 또 외로워지겠다. 밖으로 돌고. 그래서 그냥 본인은 가정을 지키는 것 같은 연애를 하세요. 남자친구가 있어도 네. 꼭 한 지붕에서 산다는 것보다 왜 한 번 이혼을 했잖아. 네. 그지? 그러면 또 두 번째도 또 해서 잘못하면 이혼을 할 수가 있어. 평생 그러면 결혼 못 아니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내 사주에서 좀 벗겨져야 되겠지. 그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한 몇 살쯤 돼야지? 본인 자체가 안정이 돼야 돼. 제가요? 본인 자체의 어떤 삶이 안정이 돼야 돼. 응? 본인의 삶이 안정이 돼서 내가 어떤 일에 부딪혀도 스트레스. 왜 다 금전이잖아, 금전. 맞아요. 다 돈이고. 다 돈이잖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밖에 나가서 뭐 하는 일이 좋으면 본인은 금방 좋아서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금전이야. 그럼 어느 정도 내가 안정을 하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기반을 닦아놓고 꼭 남편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왜 본인은 어떻게 되면 사주애가 내가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에다가 또 잘못하면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사주야. 네. 응? 힘들다. 그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안정.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뭐, 잠깐 뭐, 일을 하는데 뭐가 안 돼. 뭐, 이렇게 해도 내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지지 않을 정도. 그러면 제가 기반을 닦아서 신랑한테 의지를 하지 말고 제 기반대로 해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한테 의지하면 안 되는 사주예요. 도움 받을 사람도 없고, 없어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거는 네. 있겠지. 서로 부부가 책임을 갖고 만나니까 부부는 네. 그런 거는 가능하겠지. 하지만 내가 금전적으로 남편이 큰 돈을 벌어도 내가 살림을 안 하고 할 정도로 그게 없어요. 신랑 덕이 없네요. 그렇지. 사주가 그만큼 빡신 사주야. 내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조금 그런 세월을 넘고 조금 아직 멀었어. 내가 한 지붕에서 사람을 같이 살 나이가 되려면 조금 멀었다고 봐야 돼. 안 그러면 그런 어떤 이별수가 따르기 때문에 그게 염려돼서 해주는 소리야. 이렇게 연애 서로 믿고 연애하다가 그쪽도 기반을 닫고 나도 기반을 닫고 서로가 금전 때문에 싸움하거나 다투거나 하는 일이 없을 정도에 됐을 때 사실은 다음 달 정도쯤에 합치려고 했었거든요. 합치나요? 그리고 궁합이라는 게 응? 궁합이라는 게 서로가 만났을 때 네. 서로가 하는 일이 서로 잘 돼야 돼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만나면? 아니죠. 만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내 일도 잘해야 잘 되고 상대도 일이 잘 풀려 나가야 돼. 그게 좋은 궁합이야. 네. 뭐 속궁합, 겉궁합이 좋아야 속궁합도 좋아지는 거야. 속궁합만 맞으면 어떻게 돼? 두드러 맞고도 한번 잠자리 하고 뭐 풀어지지. 그 더러운 궁합이 아니냐고. 그 더러운 궁합이야. 맞잖아. 그치?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가 서로가 잘 상생이 되면 보면 이쁠 거 아니야. 서로 기분 좋고 이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자연히 네네. 속궁합도 좋아지겠지. 그러면은 저희는 만나면은 둘 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만나봤다며. 그죠. 만나봤으면 본인들이 어떤 상대를 만나서 내 일이 잘 풀렸다 안 풀린다 알잖아. 굳이 이런 데 와서 점집에 와서
궁합이 맞아요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어. 맞다고 그러면은 잘 살고 안 맞다고 그러면 못 사는 거 아니잖아. 그쵸. 그죠? 근데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궁합이라는 거는 서로 싸우느냐, 입에 쓰냐, 그게 아니야. 궁합은 말 그대로 서로가 상생이 돼서. 왜? 부부면은 백년해로 한다는 게 부부 아니야, 그치? 그러면 금전에 어떤 시달림도 없어야 되고, 성격적인 차이, 뭐 성격이 어떤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문제도 없어야 되고, 그렇잖아.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서로 늘상 하는 일이 조금씩이라도 서로 발전되면은 다투고 싸울 일이 없다라는 없죠.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보라는 거야. 내가 서로의 어떤 서로가 다 남자, 이제 남자, 여자, 다 각기성에 둘이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서 서로가 뭐가 잘 되고, 그래. 그러면 그거는 아주 좋은 궁합이야.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 네. 다음 달에 합친다는 거는 결혼을 한다는 거가 아니라, 뭐, 살림을, 그치? 네네. 정식 결혼은 아니고, 이제 동거를 해나간다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은, 동거를 해보면 요즘에는 뭐 먼저 살아보고 결혼한다며. 요즘은 또 그런 주의라며. 또 뭐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알 거 아니야, 이제. 그치. 결혼이라는 것보다 뭐 동거를 해나간다거나 뭐 해서 본인이 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움직인다 하면, 응? 한번 지켜보고 겪어보라는 거지. 어차피.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나하고 백년해로 할 사람인지 아닌지 본인도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사실은 뭐 남자친구랑의 문제도 좀 중요하긴 한데,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금전적으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찾아낸 거예요. 금전? 네. 뭐 사람 저기를 했어? 사기 당했어, 사기. 그래서 지금 고소해서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잘 돼. 잘 돼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다행이다. 지금 거의 전 재산을 다 미쳤어. 넣고 거의 10년 동안 알았던 동생이니까는 친구들도 다 아니까는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못 한 거죠. 이제 끝까지 속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고소하고 이제 검찰로 넘어왔는데. 뭐 투자 개념으로 했구나. 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그만큼 금액을 다 넣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빠졌구나. 네네. 계속 또 이제 돈이 급하니까는 또 울면서 전화하고 하니까는 또 막 5분에 뭐 몇 번 단위로 계속 전화를 해요. 자기 막 급하게 돌려 막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짠하다 보니까는 뭐 저도 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빚까지 져가지고 해주다 미쳤어. 보니까는 지금 거의 다 올인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법으로 법으로 안 하면 못 받아. 내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 본인은 오지랖이. 맞아. 오지랖 때문에 망하는 거야. 왜 남의 일에 이렇게 오지랖을 떨어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거의 한 6개월 넘게 계속 술만 먹었던 것 같아요. 맨날. 그게 또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해도 중간중간 또 우라가 또 치미니까. 당연하지. 또 나이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건지. 지금 법으로 한 거잖아 지금. 자기 명의로 재산을 하나도 안 만들어놨더라고. 근데 친구들한테는 뭐 있긴 한데 나중에 회수를 좀 할 수 있을까. 사기를 치려고 그랬는데 자기 앞으로 재산을 만들어 놓겠어요? 절대 아니지. 작정을 하고 본인한테 한 거고, 본인이 발빠졌으니까 얘기하면 돈을 준다. 뭐가 됐든 빌려서 주든 했으니까. 그렇지. 법으로 해야지. 법으로 하면 좀 어느 정도. 해야지. 해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상대가 뭐 돈은 없다. 그럼 징역을 살아야 되겠지. 아,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네. 해소가 안 되는 거네. 안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어. 아, 그게 중요한데. 너무 답답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 왜 안 될 수도 있냐면 작정을 한 거라. 작정을 한 거라. 식구들은 돈이 좀 많이 있거든요. 식구들이 버릴까요, 걔를? 그럼. 내가 보는 점은 그래. 버려요? 버릴 수 있다. 징역 갈까요, 걔가? 조금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식구들은 물론 짠한 마음은 있겠지, 가족이니까. 근데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돈을 지금 본인이 빌려준 사람 자체가 고생 안 하려고 하는 사주고, 그지? 성질도 맞아요. 조금 안 좋은 걸로 보이고, 맞아요.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안 좋은 걸로 보이고,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잘못한 거 절대 인정 안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대한테 투자를 했으면 본인은 그 사람한테 눌린 거야. 눌려서 그 사람의 하수인 노릇밖에 안 한 거야. 내가 돈을 줬으면은 갑과 을이 바뀐 거지. 그죠?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됐든, 왜 승질, 뭐 돈을, 야, 그거 갚으면 되잖아. 맞아. 그런 식이야. 매번. 만나면 더 당당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 내가 갚으면 되잖아. 이런 식이지. 미안해. 내가 언제까지 할게. 어떤 최선을 보여준다는가. 자기가 그래. 안 그런단 말이지. 근데 본인의 오지랖 때문에 받을 수 있겠지. 받을 수. 왜? 그 사람 자체한테 본인이 기가 눌려가니까. 그 사람 기가 눌려가고 하니까, 아, 그래.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주겠지? 막연하게. 본인이 잘못 사는 거야. 아, 너무 속상해. 잘못 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놔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진 않다. 가족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봤을 때는 내 눈? 자식이에요? 자식이다. 딸인데. 그런다는 거야. 골칫덩어리인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운적이거나 좋아서 움직인다 하면, 그 사람 자체가 본인한테 돈을 줄 마음이 없어서 가져간 돈인데, 네. 그러면 그 집의 식구가 봤을 때, 본인을 봤을 때, 네. 너무 고생해서 번 돈이고 열심히 해서 번 돈이야. 맞아요. 그러면 그 집 식구가 본인을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움직여서 자기 자식을 봤을 때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아. 근데 본인을 봤을 때 인정이라도 베풀어야 된다 했을 때, 내가 그 돈을 줘도 먹고 살 만한 집안이라면은 그걸 바래야 되겠지. 근데 그 집 식구들이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평생 진짜 남한테 거짓말 안 하고 정말 한 푼도 못 모아가지고 모아준 돈인데. 그건 본인이 그렇게 한 거잖아.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착하게 나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큰일 당하니까는 조금. 내가 담한 거긴 하지만 그 억울한 마음이 좀 없지 않아 들긴 하는 것 같아. 없지 않아가 아니라 잠 못 자는 일이지. 전 재산을 갖다가 했으면 계속 술만 먹게 되는 거지. 술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술 먹는다 그래서 그걸 뭐 푸념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뭔가가 내 어떤 기운자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럼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다만 해야지. 해야 되네요. 부모를 찾아가서 이만저만한 이런 사실이 있었다. 법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늘 약속을 어긴다. 뭐 어떤 사정 얘기를 해. 그러면은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올 거란 말이야. 본인이 분명히. 네.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오겠지만 어느 정도 막바지 가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지. 아, 너무 힘들어요. 힘들겠다. 이게 내가 봤을 땐 결혼이 문제가 아니야, 본인은. 네, 그거는 지금. 지금 본인이, 지금 본인이 막 그런 본인의 어떤 문제가 있고, 막 이거 답답하니까 누구한테인가, 막 그거를 풀어내면 좀 답답한 게 조금 잊어지고, 막 이러니까 누군가를 잡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지. 잠시 약간 의존하는 거지. 맞아요. 기대고 싶은 마음이 그렇지. 생기니까. 그건 심리적인 거고. 그래서 자꾸. 그렇지. 아직까지 본인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본인 남자 안 징그러워? 그래도 뭐 다만 뭐라도 얘기하면은 그래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같이 그치? 그러니까 단지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단지 너무 지금 답답하고 너무 답답하고 어떤 얘기 어떤 상대가 그거 괜찮을 거야. 그래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한번 어떻게 알아봐 줄게. 힘써줘 볼게. 거기에 의지를 하는 거지. 답답하니까 그래도 자꾸 그런 거라도 자꾸 그렇지. 기대게 되는 거 같아. 그런 거야. 그러면 저는 지금 자격증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부동산 쪽으로? 네, 아니면은 부동산 계속.
부동산 사무실을 내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그렇죠. 업을 삼아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영업을 했잖아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금액 단위가 조금 작잖아요. 작고 이제 평생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만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람 상대하는 일이고, 이거는 뭐 정말 본인하고 안 맞지는 않아. 부동산이 부동산이 맞지는 아니지, 안 맞지는 않아. 근데 부동산이라는 네. 직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양면성 있잖아. 아주 사기를 잘 친다. 맞아. 아주 그지? 아주 말이 좋아서 사람을 좀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좀 섞여서 들어간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저 말이나 어떤 것들이 신뢰를 줄 수 있어서 사람이 얼마큼 본인을 믿어가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본인을 찾아주느냐, 둘 중에 하나겠지. 네. 근데 본인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상대가 본인을 봤을 때, 아, 정말 착한 사람이다,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믿어도 되겠다 하는 것까진 좋아. 네. 근데 저 부족한 점이 뭐냐, 저 사람이 과연 할까. 아, 확신. 그게 왜냐면 무게감의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무게감. 네네. 상대가 사람을 본인을 느꼈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걸 부탁을 하면 저 사람이 정말 책임감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건 거짓말 치지 않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서 그 어떤 무게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거야. 노력은 하겠지 본인이. 그렇죠. 노력은 하겠지. 근데 큰 거를 지금 당장에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